이상형이 지적인 여자. 그래서 아나운서 중에 이상형이 있었다 그러는데. 오. 이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디였어요? SBS, MBC. K? SBS. SBS. 자, 이제 막 하고 있는. 아, 내가 보니까. 그럼 이게 응가 이름도 알아. 그럼 에이. 내가 이분이 왜 작가를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지 알겠네. 누구 장혜원? 장혜원? 그러니까 S하면 나 그 친구지 뭐. 요즘 지금 장혜원이지. 아 그럼 뭐 그럼 뭐 장혜원이야. 장혜원은 뭐 그거는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형 그러면 이렇게 누구 이렇게 되기가 편한 것이지. 김연아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분이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장혜원 그런 거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현우 씨인가요? 네. 그건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거 무슨 얘기야? 이영수 씨가 결혼 못하면 엄정화 누나한테 나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다. 나이 사이 저희도 얼마 안 나고 괜찮다. 정화 괜찮다. 그러니까. 엄정화. 아니, 이렇게 와전이 되는 인터뷰가. 이게 제가 연기를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키스씬을 한 분이 엄정화 씨였어요. 근데 그때 엄정화 씨가 되게 핫했거든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키스씬을 너무 두근거리는데 당일이 됐어요. 근데 심장은 벌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봤어요. 큐에서 가는데 누나가 다가오니까 뒤로 빼는 거예요. 본인이? 예. 네. 그래서 NG가 났어요. 어이구. 여배우는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데. 왜? 무관하고. 가슴이 뛰어서? 네. 뛰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정화 누나 좀 귀찮아. 여기 해. 이거 한 번에 가자. 이러면서 떨리는 것 같아. 다시 갔어요. 아니나 다를 또 뒤로 빼려고 했는데 그냥 못 가게. 그리고 이렇게 키스신을 첫 키스신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송태웅 씨는 연상이 맞는 것 같아. 엄정화 씨가 아저씨가 없어. 엄태웅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태웅이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얘기야?